뭐 있어. 뭐 고정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일단은 여길 묶고 한번 내려와 볼까? 아.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오른쪽에서 뭔가 다 해야 돼. 뭔가 아닌가? 신뭉치를 여기서 어? 대복잡하다 게임. 대복잡하네. 아,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 이거 아까 거기다 넣는 거네. 나 대신 넣는 거야. 이 눈덩어리를 나 대신 넣는 거였어. 아, 롯데월드 가서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이거 보니까 주전자에 넣을 거예요. 주전자에다가 해서 요렇게 쏙 넣은 다음 난 여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간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해서 자, 좀 더 안전하게 착지를 합니다. 오케이. 오, 찾았다. 여기 있었구나. 눈 그거네. 눈 결정이네. 그런 거 같지? 하나 찾았어요. 영혼 삽입. 얘가 이게 밤이 되는 거 보니까 하루 만에 모든 걸 다 찾아오는 건가? 윈터선. Some days feel. 그다음 글씨체를 모르겠어. Warm? 아. 약간 그런 느낌인가 봐. 약간 따뜻한 날이 왔대요. 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윈터선. 겨울인데 좀 따뜻한 날. 봄인 것 같은 겨울. 그런 하루가 또 있을 수도 있겠고. 어허. 라스트 포레버? 뭔가 좀 느낌이 안 좋은데? 이때 뭐 눈이 많이 왔는데 따뜻했대. 뭐 그래서 놀러갔나봐 이렇게. 아, 와우, 저기다 사슴고기도 구워먹고. 그쵸? 애기옷 귀엽네. 아, 그 다음에 저거 지금 딱 보니까 손 뭐야, 저거 타고 내려가는 것 같은데. 저거 장난감이라고 해야 되나. 저거 눈썰매 같은 건가 본데. 저거 손잡이 있는 거 보니까 핸들 같은 거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오다가 저거 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으로 갑시다. 이번 판은 배경 소리를 들어야 스토리가 약간 이해된다고요? 그냥 스토리 아시면 말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난 어떤 스토리인지 모르겠어요. 다음 판은 배경 스토리를 잘 들으랍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지식을 나눠주는 나무위키에서 우리에게 힘을. 하긴 나무위키 거기 가면은 많이 나와있는다 하더라고. 엔딩 가보고 한번 보던지 하자. 도중에 알트 탭을 누르면 사운드가 나가서 러스트로. 자, 이번 판은 배경 소리를 잘 들어야지만이 스토리가 약간 이해가 된대요. 한번 들어가보죠.
할머니가 혼자가 된 이유가 이번 판에 나오거든요. 와우. 와우. 이번 판이 메인이었네. 안 그래도 너무 이해가 안 됐던 게 뭐였냐면은, 아니 찾을수록 가족들이 행복해. 엄청 맨날 놀러가. 방금까지도 놀러갔는데 왜 할머니는 저렇게 혼자 잘까? 나 그게 너무 궁금한 거야. 나 이게 되게 슬픈 게임이라 생각했거든. 근데 추억은 찾을수록 그런 스토리가 없었어. 많이 원전 뭐 이런 문제는 있었지만. 카르멘은 혹시 그 원전은 무슨 스토리인지 아세요? 원전이 뭐예요 그게 도대체? 뭐 자기 자식 일하다 죽은 건가요? 그런 거 아니죠? 후엇! 뭐지? 이런 거 아니네? 뭐 저기 원자력 발전소 나오던데요? 그래서 뭐 방사능 뭐 이런 거 엄청 나오던데? 야, 이거 한번 볼까? 벌써 실이 모자란단 말이야? 뭐지? 갈 수 있나 본데? 못 가네. 가봐. 안 된다. 이거를 뭔가 열어가지고 직선으로 가는 것 같아 느낌이. 뭔가 있어 이거. 뭔가 있나? 뭔가 있는 거야 이거. 뭔가 있어. 뭔가 있어. 넌 할 수 있어. 반대쪽에서 해야 될 것 같아. 뭐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거 풀고 이렇게 가봐. 여기를 묶어. 이렇게 가고 여기를 풀러. 뭐야 푸는 거야 이게? 어? 안 풀러진다. 아 됐다. 버그 났었네요. 아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이러면 될 것 같아. 아 이거네. 이거였어. 가운데로 가는 게 아니었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 게임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아이고.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거는. 후! 이거 잘못하면 죽는다. 어디까지 가지? 잠깐만 느낌이 안 좋아. 아니 이런 페이크를 봤나? 그냥 가. 아 저 칠 수밖에 없네. 이거 뭐 여기를 이렇게 가는 건가? 아 그런가 본데. 여기 가서 이거를 다시 밟고 여기 이렇게 올라가고. 오케이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 그 다음은 어떻게 가지? 아 그 다음은 그냥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렇게 줄을 잡고. 아 오케이 좋았어. 노래 슬퍼 너무. 딱 진짜 노래 개슬퍼. 다크소울에서 제일 무서운 게 진짜 돌덩어리인데. 뭐 떨어지는 거, 한방 죽는 거. 이것도 뭐 있을 것 같다. 자, 준비. 자, 준비! 그렇지. 자, 준비! 오케이. 진짜
자, 가자.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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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헛! 자! 됐어. 됐어. 유다에 이미 뒤졌죠, 연세는. 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60번 정도 죽지 않았을까? 누가 유튜브에서 세준 거 아니야? 엄청 열혈 구독자분이 몇 번 죽었어요 이런 거 세주는 거 아닙니까? 후. 아 그리고 참고로 진짜 유튜브에서 제 비디오 게임 봐주신 분들 너무 고마워요. 꼭 리플 좀 많이 달아주세요. 제가 정말 소중하게 아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건 일단 일로 가고 볼까? 이게 아닌데. 와 이번 편 난이도 장난 아닐 것 같다. 여기서가 갑자기 난이도가 어려워진다는 확 느낀다 이거 진짜로. 난이도가 확 올라간다라는 게 느껴지네 게임이. 어? 어 뭐야 나 죽었어. 이런. 보니까 이렇게 갔다가 어 잠깐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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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밀어 여기서 이렇게 오케이. 아 이건 별로 안 어렵네. 이렇게 가고 그래서 이렇게 팽팽하게 줄을 만들어서 후아 자 됐어요. 어 오케이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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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한 번에 못 끝내면 두 번 하면 돼. 두 번에 못 끝내면 세 번에 하면 돼. 세 번에 못 끝내면 더 이상 실수해도 돼. 왜냐면 시청자 어차피 다 나가니까 오히려 더 마음이 편안해지지. 그다음 뭐지 이거는? 왠지 새가 나를 도와줄 것 같아 나중에. 와우. 저기 오른쪽에 가는 것 같은데. 오 뭐야 우와 우와 이런거 내려보낼 수 있네? 이러면 자동차가 붙나? 저게 좌석 이런거 같은데? 근데 올려보내면 자동차 뜨는거 아니야? 안뜨네. 아 이런것도 이렇게 할 수 있네. 어? 뭐야 됐어. 뭔가 모르지만 됐어. 일단 이거를 어디로 옮겨야 되는지부터 정확히 봐야 될 것 같은데 못 넘어가네. 일단은 올려봐. 그 다음에 오른쪽인가? 어디까지 가나 볼까요?